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큰 밥버섯이네요. 이명으로는 제주도에서 말똥버섯이라고 합니다. 말똥 위에서 난다고 해서 말똥버섯이라고 합니다. 흰 굴뚝버섯이 나오면은 송이가 끝물이에요. 참 올해 굴뚝버섯도 참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명으로는 굽더덕이에요. 빨리 나오고 있고 대공도 이렇게 벌써 벌레가 먹었네요. 이쁘네. 이명으로는 곰버섯 또는 넋버섯이라고 하네요. 찢어서 말렸다가 잡채를 하면 아주 맛있는 버섯이에요. 한 시간에 하나 볼까 말까 합니다. 정말 이거 이제 능이버섯 산행도 막바지에 다 달았네요. 요거는 상품이네요. 상태는 좋습니다. 이제 상태는 좋은데 없어요. 능이가 이렇게 이제는 낙엽 속에 가려지고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냥 보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물을 많이 먹고 썩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는 지금 썩고 있고요. 이건 물탱이네, 물탱이. 한 다발이 물탱이가 됐습니다. 자, 벌써 상태가 이래요. 자, 하도 이 노루털 버섯 갈변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포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니까 구독자님들이 지겨우신 모양이에요. 대시심 안 하겠습니다. 아유, 썩고 있어요. 하지만은 예, 포자를 날리지 않는 버섯은 이렇게 노루털이 형성이 안 돼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노루털이 형성이 안 된 것이 포자를 날리지 않는 버섯이고요. 이렇게 노루털이 형성된 건 포자를 날리고 있는 버섯들이에요. 오늘은 이 점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 계속 노루털 버섯 속 갈변 뭐 이런 말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능이는 노루털 버섯과의 노루털 버섯 속에 노루털 버섯이에요. 하지만 능이 버섯으로 알려져 있죠. 해서 이렇게 노루털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버섯은 포자를 다 날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이삭줄게요. 한 코택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은 편이네. 이 정도면 내려앉는데 안 내려앉았어요. 한번 대공 보겠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이삭줄기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것도 올라오는 유생도 썩고 있고 옆에는 또 아주 칠하고 그래요. 이제 능이는 저는 기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에 젖었어요. 냉이들이 다 젖어가지고 이런 형태네. 채취를 해볼까네. 이 아이는 지금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네요, 여러분. 이렇게 유생들이 썩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노루털이 싱싱해요. 오늘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을 흠뻑 먹었네. 아유, 근데 대공은 좀 단단하네요. 의외로 물 먹은 것 치고는 대공이 단단해요. 진짜 물 먹은 것 치고는 대공이 단단하네요. 그나마 요거는 조금 물컹물컹하네. 좋은 능이들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는데 새로 올라오는 유생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500원짜리 동전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비를 맞아가지고 흠뻑 젖었어요. 이야, 멋진 능인데 비를 맞아 흠뻑 젖었네. 여기도 능이가 썩고 있어요. 자,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아, 여기는 안타깝게도 지금 능이님이 가시고 있네요. 여기도 가시고 있고.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노루털 색이 진하게 이렇게 변했네요. 이렇게 진하게 갈변을 했어요. 또 갈변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버섯에 대한 상태를 말을 해주는 건데, 그걸 계속적인 반복한다고 싫어하시는 구독자님도 계셔서 참 잔량하기가 난감합니다. 어지간하면 뭐 반복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되겠죠. 이건 썩었습니다. 물탱이 가져가도 필요 없어요. 색이 진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아이고, 참. 좋네요. 상태 좋은 게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것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아휴, 그래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8일간의 비로 인해서 능이님이 썩고 있어요. 다 썩었습니다. 아유, 물탱이에요. 마르지도 않아요. 아유, 이렇게 노루털이 진하면서 물탱이가 됐어요. 다 물탱이 되었어요. 저 밑에 한 덩어리 있네. 한 시간에 하나씩 보여요. 완전히 이삭죽기 수준입니다. 한참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네. 이렇게. 아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말랐어요. 물탱이는 아니네요. 좋아요. 요거는 약간 젖어가지고, 밑에는 썩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네요, 요거는. 이제는 이삭죽기로 보리밭 시기가 됐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